이럴 줄은 몰랐어요. 저 시나리오 보고 전쟁 영화 뭐 세 번째 하시는 선배님도 옆에 계시지만 전 깜짝 놀랐어요. 네. 네. 왜 깜짝 놀라셨어요? 너무 힘들었어요. 아 너무 힘들었어. 어. 네. 사실 그동안 고수 씨는 장난이 아니었어요. 예, 근데 네. 하면서 아, 이건 영화니까 뭐 불평불만을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요. 예. 다들 고생하니까. 네, 그리고 영화라서 좀 이렇게 뭐지 정말로 실제를 저희가 재현해낸 거잖아요. 예, 옛날 생각들 나면서 네. 이거는 뭐 불평불만을 해서 되는 일이 아니구나 싶어서. 예. 실제. 네, 뭐 화장품 냄새가 그리웠어요. 저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? 고수 씨 왜 이래요 또? 예. 정말 너무 순수한 남자. 아니, 근데, 퓨어맨이죠, 예. 근데 항상 늘 맡았죠. 네. 매니저. 예, 지금 장래가 술렁이고 있어요. 역시 우리 고수. 예, 매니저 뭐요? 아, 매니저의 뭐 스킨 냄새와. 예, 예. 아, 지금 수습하시는 거예요? 아니요. 예. 늘 뭐 우리. 고창석 씨가 그만하라고. 예. 네, 우리 하균 형의 또 스킨 냄새. 예. 늘 맡았죠. 사이 안 좋지 않습니다. 예. 근데 뭐 두 영화 다 그다지 사이 좋은 캐릭터가 아니어가지고 3세 번이니까 다음에는 좀 사이 좋은 그런 역할로 같이 나왔으면 좋겠어요. 네. 지난번 영화에서 제가 죽여가지고요. 이번 영화에서 저를 죽일 듯이 쫓아오더라고요. 네. 그래가지고 이번 영화에서도 사이가 안 좋습니다. 다음 영화에선 사이가 좀 좋았으면 좋겠어요.